법원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독립을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도 법원이 국회나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실질적으로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하려면 법원의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생긴 이 문제가 국회와 행정부가 법원을 건드려서 생긴 문제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법원이 스스로 자가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가발전해서 국회의원 만나서 우리 뭐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원하는 거 뭡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로비를 받아와서 판사한테 전달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대법원이 스스로 가서 청와대 가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이런 데 가가지고 만나서 의견서 써주고 그렇죠. 의견이 뭐냐. 네. 아 그래 우리는 상고번호 원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자가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점이 국회와 행정부 침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문제점이 법원이 만약에 자가발전한 거라면 그거를 해결해야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재판은 판사들이 하지만 법원의 운영, 사법제도의 설계 이건 판사들이 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사회 재세력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고 특히 정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국회가 주도하는 거죠. 법원의 운영 자체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사법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법원 운영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 판사들이 많이 못 들어가요. 국회, 뭐 대통령, 법무부 뭐 이런 데서 다 관여하는 것이고 또 변호사 단체가 관여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일종의 법원 내에 다국적 군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국적 군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과거에 법원 스스로 법원만이 하는 일당 독재에서 생긴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지 그 문제점을 거기에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뭐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원에 관여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번지수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다국적 군이 모여서 그 외국에서 하고 있다는 법원 운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떤 점을 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징계 같은 거죠. 법관 징계. 그렇죠. 이번에 이제 조 변호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66명 비의사실 통보된 판사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사실 10명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제부를 줬거든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 법원에서 그냥 판사들이 한 거예요. 법원이 시킨 일 한 사람들을 또 법원이 결정해서 그렇죠. 징계할 사람들 이만큼만 뽑아내고. 그랬을 뿐더러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밝힐 필요가 없어. 그렇죠. 사법부는 독립돼 있고 법관들은 너터치야. 이 신선가족이야. 감히 누가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뭐라고 떠들어. 누가 떠들면 귀 닫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 행정에 관한 것만큼은 그러니까 독립돼야 될 것은 판사 있고 법관이고 재판이지 뭐 사법 행정이라든지 다른 법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까지 너희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대법원 같은 법원은 그 예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사실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법원장 혼자 하지 말고 대법원장이 뭐 행정처장한테 하명하고 처장이 차장한테 하명하고 그 밑에 심의관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회 세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방식으로 사법 행정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법안 발의가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요. 최근이죠. 1월에. 특히 박주민 의원이 다국적 군,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그러니까 법관들은 독립해 있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따라서 재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입김이나 영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철저히 하되 법원 조직이나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런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을 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자 이랬는데요. 이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했죠. 다 비슷합니다만 민변과 참여연대 법원 장악 나서나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자 했더니 국민들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뭐. 네. 어, 너무 와닿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예. 이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거야 뭐 24시간도 되긴 해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굳어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1월에 시민단체와 또 박주민 의원 등등 해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냈더니 예. 거기에 지금 다국적군 만드는 네. 그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하는 비법관을 그러한 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처는 폐지하고요. 네. 그런 법안을 낸 것을 두고서 이제 그 위원회에 혹시 뭐 누가 들어가서 뭐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들 생각하시는 식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에는 엄마만 보인다 이런 무학대사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민변 입장에서 어떠세요? 지금 사법위원장이시잖아요. 그 저희가 그 법안 발의할 때 같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사실은 같이 만든 거라 그게 저희 입장이긴 한데 저는 맞네 그러면 아니 조선일보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보도해줘서 내심 반가웠던 게 뭐냐면 이 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한참 있다가 완전 사라진 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법원조직법 뭐 행정처 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하고 그러면서 조선일보 그런 기사를 써주면서 다시 사람들이 어 그렇지 이런 게 있었지. 얘네들이 이런 거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봐. 저는 사실은 되게 반가웠어요. 냅둬 냅둬.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국회 와서 얘기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 주강덕 의원인가가 내 발의안은 더 심하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해서 그러니까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무슨 민변이 어떻게 장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서 저는 좋았어요. 아, 덕담 시원하게 하시네. 그 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게 특정한 세력이 장악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 국회도 들어가고 대통령, 뭐 법무부 장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 국회가 그렇게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도 만약에 불안하다고 하면 그럼 총선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되죠. 그런 쉬운 해법이 있네. 네, 본인들이 열심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법원 운영도 더 투명하게 하는데 저희가 주도하겠습니다. 정치인 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좋아요. 아, 멘트 좋아요. 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사법. 그 위원회에 비법관 몫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법안상으로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게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선출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이 내부 외부 프레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사람이 추천이 돼서 위원이 되면 그 사람 법원 내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단체에서 대한변호협에서 누굴 선출해서 변호사 위원 들어가면 그 사람 법원 내부죠. 근데 법원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법원은 판사의 조직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 법원이 왜 판사의 조직이에요? 법원은 국민들이 재판받는 곳인 거죠. 아니 이제 네. 판사들이 아, 너무 네. 맑고 투명하셔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덕 교과서 네. 도덕 교과서 1페이지 2페이지 외우시면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한 바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관의 독립과 네. 재판의 독립 네. 공정성 네. 이게 핵심 가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운영이 이것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반영이 되는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 자체 조직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 그런 다국적군 네. 또는 외부 인사가 네. 포함되어 있는 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범국민 기구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징계 포함해서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관예우나 이런 법원 외부와의 연관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그 검찰은 검찰 법관 다 공수처법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이게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지기 어렵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쪽으로 외부 감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요. 그건 재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 절차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뭐 정관 예우 문제가 사실은 절차상의 편의에서 그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 되게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편의가 제공이 되면 그 절차는 반드시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검사들은 와서 얘기를 듣지 않는데
그 다른 변호사들은 검사한테 얘기할 수 없냐? 이 변호사만 와서 얘기를 했어. 그 변호사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듣기 전하고 듣기 후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재판의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재판을 연일 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재판을 열어서 어제 한 얘기를 계속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얘기를 또 듣고 그다음에 또 듣고 재판을 마쳤으면 마칠 때쯤 진행된 것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를 하고 원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재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주, 3주에 한 번씩. 그렇죠. 그리고 선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재판 마치고 뭐 한 달 뒤에도 하고 두 달 뒤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선고 일을 2주 일씩 연기했다가 맞습니다. 소문으로는 판결문은 완전 새로 샀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죠. 그 2주의 기간 동안 또는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이 판사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랑 밥을 먹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정관예우라고 하는 게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걸 파고드는 거죠. 만약에 법정에서 쭉 진행돼서 선고가 된다고 하면 변호사가 가서 말할 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 수 있는 정관예우가 횡행한 거죠. 그거는 재판의 절차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그 제도를 이제 다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법관의 업무량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관들이 1년에 하는 재판 수가 왜 3분 칼에 3분 짜장도 아니고 3분 만에 뭐 재판 뭐 한 번 재판이 3분 만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시피 모든 사건이 그런 게 중요한 사건을 또 길게 해줄 거고. 네, 우리 보통 소시민들의 소소한 사건들은 짧게 끝내버리고 이제 네. 이렇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재판 있죠. 재판 양이 굉장히 많고 법관 수는 적다 보니까 네.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판사 증언을 반대하는 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요. 판사들의 뭐 업무량이 많다. 그게 또 중요한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도 설계를 하고 제도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뭐 얘기하던 중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몇 가지는 저희 민변이랑 이탈 변호사님 계셨던 공감이랑 같이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법개혁 5대 과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21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제발 좀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 과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각 정당한테 다 접촉을 해서 이거 같이 얘기해 보자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그게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 얘기했을 때 나왔던 거고요. 그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폐지하고 사법농단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고심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 사건 수가 1년에 4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대법관 수는 재판하는 대법관 수는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내 재판청구권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다음에 대법관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다. 우리가 서운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법관들도 좀 다양화하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심 그 충실화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3분 재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익소송에서 소송 비용 너무 많이 물려서 공익소송을 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뭐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문조차 안 나오거든요. 자기가 왜 이런 판결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판결문의 이유 기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대 담론하고는 좀 멀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몇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법관 평가. 저희가 변호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법관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관 평가를 확대하고 실질화하자라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강조하셨던 법관에 대한 징계와 탄핵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5대 과제로 뽑았습니다. 다섯 가지만 해달라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만이라도 그렇죠. 예,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제발. 더해주면 네, 좋겠으나 네. 이 다섯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다. 네네. 그거죠? 꼭 해달라. 네, 각 당에서 이거는 공약에 반영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